친추 걸까요, 이제? 아, 됐다. 친추 주세요. 아, 친추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정인님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이제 20살이에요. 소리 울리는데? 아, 지금 스피커가 옆에 아, 켜가지고. 스피커 오케이. 아이디 어떤 거예요? 저 이거 미넨 따까리. 아, 미넨 따까리? 네. 이어폰으로 마이크 안 돼. 컴퓨터랑 연결할 때 이어폰 마이크 안 됩니다. 월클이시네. 근데 계속 져가지고. 아, 그래. 원래 금장이었어요, 그럼? 아니요, 원래 막그 뭐라 해야 되지, 좀 이겨도 아다리 올리고 해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네. 그러면 프로페셔널로 게임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올려도 되겠는데, 난이도를 월클로 올려도 되겠는데? 네, 괜찮아요. 자신감 좋고요. 아니요, 아니요. 원래 사람하고야 좋은데 지금 뭐 그냥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오바메양 높음 레반도브 로이스가 보통보통인가? 네. 보통보통이구나. 나이 제가 물어봤나요? 나이 얘기했었나? 네, 저 이제 20살이에요. 아, 이제 20살. 아, 좋겠다. 군대도 가야 네. 되고. 아, 군대도 가야 되고 이제 최고네. 아. 농담이에요, 농담. 약 올리려고. 아, 네. 부럽다. 군대 가면 여자친구 어떻게 하냐. 와, 씨. 여자친구, 제가 잘 해야죠. 기다린대요? 네. 말은 다 그렇게 하던데. 아, 근데, 군대 갈때 보면, 주변에 보면은, 군대 갈때 너무 기대하면 안 돼. 물론 여자친구가 기다려주면 고맙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네. 네. 않잖아요. 네, 맞아요. 너무 기대하면 안 돼. 그냥 마음을 비우고 갔다 오면. 또 막상 또 그게 있어. 막상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또 네. 엄청 부담스럽게 느끼는 애들도 있다? 왜냐면 아. 여자친구가 기다렸는데 내가 얘랑 결혼해야 되나? 나는 얘랑 평생 만나야 되나? 고민하는 애들도 아. 있더라고. 네. 그래서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화이팅! 네. 세팅은 잘돼 있겠지. 아, 구단 가치는 얼마요? 저 이거 75억이요. 구단 가치 75억이고요. 아, 제가 지금 역류성 편도염이 있어갖고 기침을 좀 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비 방법하고 전개 방법이 중요하죠. 보도록 합시다. 지금 패스가 깔끔해. 아, 좋네. 오늘 한 시청자 중에서 클래스가 제일 높네. 전개 패스 정확도가 달라. 지금 방금 걔한테 주기 전에 위로 먼저 줬어. 여기서 위로 줬어야지. 아, 여기 네. 볐잖아. 아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바로 가면 되는데 왜 광주를 들렀다가. 자, 조금 위험했고. 아, 방금 오바메양 ZD 해도 괜찮았는데, 아니면 그냥 반대쪽 D로 해도 괜찮았는데. 이분은 좀만 가다듬으면 전설 가겠는데? 전설 갔었어요? 아니요, 못 한 번도 가봤어요. 못 갔어요? 네. 지금 보니까 기본기는 갈수 있는 그 되는데. 미들 패스 좋고. 그 전에 팀은 무슨 팀에서 왔어요? 저 이전에 스케가 좋았어요. 포르투갈에서. 아, 포르투갈. 네. 얼마, 그러면 푸틀이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 시즌카 동카로 아, 해서. 그러면 저기 대장팀이나 스페셜팀은 안 해봤어요? 네. 아, 그렇구나. 이분은 딱 보면 이제 답이 나왔어, 나는.
지금 실력이 어떻게 되는데 저분은? 레터 좀 어떻게 되는데 실력이? 위에 위에 그렇지. 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 여기서 틀렸어 여기서 틀렸어 틀렸어. 대각선 아. 아, 대각선 아래로 그냥 달리기로 왔어요. 대각선 아래로 오른쪽 아래 5시 방향으로 치고 들어왔었어야지. 그리고 지금 크로스가 너무 없어. 크로스 찬스가 만들려면 여러 번 만들었을 텐데. 오바메양을 쓰니까 좀 불안해가지고. 오바메양이 어때서? 헤더가 조금. 아 그거는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상대편 팀 오버롤 80대인데 이미 상대팀이 분석도 시작할 때 안 돼 있네. 상대팀 오버롤 80대인 팀인데 오바메양이 씹어먹지. 네. 잠깐만 지금 윙어가 누구지? 로이스하고 그 브라스 이름이 공격 참여도 애들 몇이에요? 몇이야 다? 다 보통이지 양쪽 다. 오바메양 네 보통. 지금 후반전에 위치를 바꿔봐. 네. 자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와봐. 나가봐. 방 나가봐요. 방 나가봐. 네. 자 후반전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직접 어시스트를 줄게요. 이런 경기는 봤는데 이분은 네. 일단 실력이 상당히 좋아요. 이 정도면 전설 A 갈 수 있는 실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팀이 안 좋아. 이 팀의 특징이 뭐냐면 공격 참여도가 안 좋고 애들이 화려한 개인기라는 히든이 없어. 그 4성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페에 의존해야 돼. 바페. 근데 바페가 이번 엔진에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예전 네. 같지 않잖아 바페가. 그쵸? 네. 그래서 이런 네. 분들은 팀을 저기 뭐야 지금 돈 얼마 있어요? 지금 이 핀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거의 한 2억 정도 있는데. 2억이면 많네. 그러면 네. 그러면은 저기 뭐야 호날두랑 그 싼 거 네. 08 호날두랑 그 측면에 네. 08 호날두랑 왼쪽에 06W 피구나 베일 같은 거 하나만 바꿔줘. 이 팀을 그대로 써봐요. 그래도 근데 써봤는데 완전 게임이 달라졌다. 그러면 이 팀 이거 버려야 돼. 이거 이 팀이 발목을 잡고 네. 있는 거야. 팀이 발목을 잡아서 못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거. 네. 지금 어떻게 하냐면 오바메양을 브라슈코프스키 네. 브라슈치 콥스키 위치에 갖다 놓고 바꿔. 네. 오바비안 공격 차별도 높음으로 바꾸고요. 네. 그 다음에 디에고 코스타를 저기 콥스키 자리에 넣어요. 디에고 코스타 이거 컨디션 죽은 거. 아 수아레즈 있네. 수아레즈 넣어요. 코스타는 속력 얼마지? 두 중에 빠른 게 낫는데. 코스타가 수아레즈가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르네. 그 다음에 공격 참여도 높음이 없나? 지금 뭐 당장은 답이 없네. 네. 그냥 저기 뭐야 라모스 로이스야. 로이스는 좀 침투 될 수도 있으니까 이대로 가보자. 이렇게 네. 해놓고 잠깐만요. 소크라테스 수비 참여도 보통인가? 홈메스 놈놈 아닌가? 네, 둘 다 이 수비는 다. 아 그렇구나. 그러네요. 이 네. 이렇게 가보자. 이렇게 가고 이제 어떻게 갈 거냐. 지금 자꾸 중앙 돌파해서 바페 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 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늘어. 여령 여친 있고 네. 무조건 오바메양하고 로이스를 깊숙이 침투시켜서 지금 네. 지금 포메이션에 포맷 글씨 보이죠? 네. 여기 위에 4124 위에 포메이션 변경 있잖아 글씨 한글 보여? 네 포하고 매에 있는 글씨 있는데 있죠? 네 로이스를 여기까지 치고 달려서 여기서 크로스를 올려. 아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수비 옆에 체크 표시칸 있죠? 네 그 오바베양을 여기 체크 표시칸까지 달려서 여기서 크로스를 네. 올려요.
네네. 아, 그 공격 루트는 크로스만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측면이 열리면 가운데는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걸로 위주로 한번 네. 가볼게요. 전반, 아까 전반에 0대0이었나? 네. 오케이. 자, 스케줄은 지금 안 봤고. 자, 한번 가봅시다. 자, 화이팅! 화이팅! 무조건 측면을 파요. 내가 장담하는데, 님은, 이분은, 팀만 바꾸면 실력이 확 올라가요. 그렇지, 좋아, 좋아. 아, 그럼 열이형 방송 켜놨으면 스피커라 그런가 소리 울리네. 스피커 저기 꺼버려. 그럼 내 목소리도 안 들리나? 네. 아니요. 스피커 꺼. 스피커 꺼요, 그럼. 네, 잠시만요. 자, 수비 좋고. 위험했다. 결혼한 지 오래됐지. 뭐 그런 쓸데없는 걸 물어봐. 이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와, 잘못 눌렀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여기서는 무조건 측면 A 버튼으로 하는 게 좋아요, A. 네.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아, A 누르는 줄 알았는데. 뭐야, 또 디싱크 발생했네. 잠깐만, 다시 할게요. 아, 이게 골자, 혹시 ESC 눌렀어요? 아니요, 안 눌렀어요. 이게 아까도 그렇던데, 뭐야? 왜 그러, 이거 왜 이러지? ESC 내가 누르지 말아볼까? 저도 이 개인과의 컴퓨터랑 안 해봐갖고 이런 적이 처음이라. 그럼 지금 사올까요? 돈 있는 걸로, 선수? 아니, 그냥 해봐. 사와봐요. 사와봐. 어느 거 사올까요? 그, 08 호날두 1카랑, 네. 그 다음에 06W 베일 1카, 두 개 합쳐서 뭐 한, 1500 들라나? 베일 16 시즌이요. 아, 베일 사도 되고, 베일 사도 16, 베일 아무거나 사고요. 그 다음에, 네. 08 호날두 하나 사서, 경험치 많아요, 경험치? 감사합니다. 경험치가, 잠시만요. 만렙 경험치는 없을 것 같은데. 만렙 없어도 뭐 한, 있는 거 한 15 정도만 매겨봐요. 네. 이제. 자, 황제 펭귄 어서. 아니면 11 호날두 사도 돼, 11 호날두. 11 호날두요? 오마뱅 있으니까. 아프리카 도움이 자꾸 마요. 추천은 빼자. 지금 개인가에 하고 있어요. 다 샀으면 얘기해요. 네, 지금 레벨 주고 있어요. 오케이. 부담가치 난 300억 정도 돼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몸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 방송 쉴라 그랬는데, 그래도 좀 쉬기 뭐해서 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원래 쉬려고 그래.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 오늘. 그래서 오늘 방송 쉬려고 집에서 누웠는데, 그냥 일어났어요. 이거, 호날두 베일, 어디 넣을까요? 일단 데리고 와요. 그 후보에 넣고 데리고 와. 네. 빨리 들어와. 자, 민간동님은, 민간동님은 그냥 둬요. 민간동님은 너무 저 시청자, 내가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너무 민간동 시청자한테 뭐라고 많이 해. 녹방 때도 너무 많이 하더라고. 민간동님 시청자 좀 냅둬요, 제발. 자, 이제 오합에, 이제 호날두 사왔죠? 11 네. 호날두를, 저기, 스트라이커에 놓고, 그 다음에 베일을 로이스 자리에 놓고, 그 다음에 공격 참여도 베일, 호날두, 오바메앙 다 셋 다 높음. 네. 아, 그 다음에 참, 오바메앙하고 레반도브스키 자리 바꿔요. 미안해. 죄송해. 자, 호날두, 레반도브스키랑 호날두랑 바꿔요. 잘못 얘기했어. 미안해요.
됐다. 호날두랑 오하면 공유체도 높음. 네, 했어요. 됐어, 됐어. 자, 이렇게 해서, 오바병하고 베일, 측면으로 올려서 크로스만 많이 해봐요. 네. 자, 한번 가봅시다. 내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패스 보는 게 너무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더 좋은 거는 아까 전에 피구랑 호날두를 윙에 놓는 게 더 좋기는 해요. 본인이, 그, 방향 네. 꺾는 걸 잘 하더라고. 화려한 개인기 있는 선수를 쓰는 게 훨씬 좋거든요. 자, 윙으로 한번 돌파를 해봐요. 그렇지, 좋아. 자, 잘했어. 지금 잘했는데 마지막에 W보다 Q톡으로 주는 게 그럴 때 더 안전해요. 네. 상대방 팀이 좋으면 W는 잘 잘려. 아, PK 드롭바로 내꼴렀어? 드롭바 좋죠. 드롭바는 사랑이지. 야, 여기서는 큐떡 아니야. 여기서는 땅볼로 줬어야지. 나 수비가 뒤로 우리 편 공격수가 그 넘어갔을 때는 큐떡으로 주고 아까 못 넘어갔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럴 때는 저걸로 줬어야지. 올려봐 그냥. 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크로스 올리는 게 낫어요. 네. 왜냐면 지금 크로스를 좀 연습을 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요. 이번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에 괴체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잡고 차도 될 만한 각이긴 했는데 저럴 때 또 대부분 쏘게 돼 있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 본인 생각에도 좋은 찬스였죠? 네. 베일 같은 경우는 또 크로스가 좋아. 칭호도 좋고. 자, 큐떡 길게. 아무데나 큐떡. 아, 위에 큐떡, 다시 큐떡.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요런 실수가 이제 등급을 갈리는 거야. 거기서는 그냥 끝까지 파는 게 좋아요. 네. 피구는 안 샀지. 지금 베일하고 두 개만 산 거죠. 네. 오케이. 스케줄 잘 모르겠어요. 팔이 아파서. 자, 그거 따라다니면 안 돼. 지금 수비가 틀렸어. 지금 훈멜스를 잡고 그걸 잡는 게 아니라, 잘 봐봐. 네. 지금, 방금 전에 그, 지금 앞에, 지금 95번 선수 보이죠? 네. 95번 선수가 아까 훈멜스 잡고 있던 자리였잖아. 상대 공격수 있던 자리. 얘가 네. 이 자리에서 슛 쏘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얘가 크로스를 올려서 결국 30번, 검은색 30번 선수가 골을 넣을 거 아니야. 그쵸? 네. 이게 됐죠? 그럼 아 네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87번으로 30번을 붙어줘야 돼. 네네 이게 수비야. 오케이? 우리 네. 맨날 축구 감독들이 한 얘기가 뭐야. 들어오는 선수를 막으라 그러잖아. 들어오는 선수. 네. 들어오는 선수를 안 막고 공을 따라다니면 안 돼. 그건 동네 축구야. 네. 알겠죠? 항상 네네.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선수를 막아주는 게 수비입니다. 네. 크로스 올리는 것보다 크로스 있는 자리에 막 지금도 위에서 지금 방금 뭐 눌렀어? S요. D 눌러야지. 수비 헤딩은 D 눌러야 돼. D. 자 측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A 패스인가? 방금 네. A 패스인가? A 패스는 하지 말고 A 패스는 버려. 네. 이 커서가 왜 이렇게 오이노? 방송이라 긴장해서 그래요. 괜찮아. 자, 방금 같은 패스 할 때는 머니까 좀 패스를, S를 길게 눌러주는 게 좋고. 자, 그렇지, 그렇지! 지금 개체가 키가 작네. 개체가 포메이션이 CAM이구나. 네. 오케이. 키 큰 CAM 누구 있나요? 있나? 지금 가지고 있는 형이 없지. 없어요? 오케이. 아까 전에 윙어였던 애 빠진 애가 키 몇이지? 로이스가. 아, 로이스 키 몇이지? 100. 180 정도 될 텐데. 개체보다 크겠네. 자, ESC 눌러봐요. 공 잡으면. 눌렀지? 어떻게 하냐면, 네. 이제는 네. 어떻게 바꿀 거냐면, 그, 호날두랑 오바메양 자리 바꿔요. 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자, 프레젠트 네. 어서오시고, 호날두가 훨씬, 저기,
저기 볼 컨트롤이 좋아. 그 다음에 그 가운데 CAM을 로이스로 바꿔. 네. 그러면 로이스가 헤딩할 때 헤딩을 잘해주고 호날두는 화려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아까 오바뱅으로 왔다 갔다 해준 거 기억나죠? 네. 거기서 호날두를 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봐. 훨씬 부드러워질 거야. 그거 한번 느낌 오면 엄청 부드럽다고 얘기해줘요. 네. 그 차이는 19금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어린 친구들 때문에 표현을 못하겠네. 네. 양팀이 전반전에 모두 모험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는 이런 차이에요. 여러분의 발을 만질 때랑 겨드랑이 살 만질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 발가락을 만질 때랑 겨드랑이랑 느낌 다르지. 그 느낌이 딱 그 호날두하고 오바베양이나 이런 선수들 턴할 때 그 정도 느낌 차이가 나요. 엄청 부드러워. 여러분 발가락 만질래, 저 팔에 겨드랑이인데 여기 만질래. 원래 다른 데를 표현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네. 자, 좋았어. 좋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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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좋아요. 방금 같은 경우는 잘했는데, 상대 팀이 지금 컴퓨터다 보니까 저거를 못 뺏은 거고, 만약에 상대편이, 네. 실제 사람이었거나 괜찮은 팀이었으면 저건 뺏겼어요. 오바뱅 드리블을. 그래서, 네. 오바뱅이 그럴 때는 화살표 위로 꺾어서 위로 꺾어줘야 돼. 사이드라인으로 붙어줘야 돼. 아, 지금도 쓰고 있어. 네, 일단 수비 이게 미스 수비 미스였고 아까 전에 오바메안 그거 이해됐어요? 네. 직진하지 말고 위로 꺾어서 수비수를 떨어뜨려놔야 돼. 네. 이제 호날두가 위로 갔기 때문에 호날두를 이용해서 한번 방향 전환 많이 해봐요. 엄청 부드럽게 잘 됩니다. 자, 호날두 주고 그렇지. 자, 호날두를 줘, 호날두. 자꾸 그렇게 중앙으로 주지 말라니까. 네. 나 같으면 5만원짜리 살 것 같은데? 굳이 뭐 18만원짜리 살 필요 있나? 아, 이번에 어디다 주는 거야? 아. 베일 보고 찔렀는데. 베일 보고 줬으면 안 되지. 오바뱅을 주고 줬어야지. 지금 내가 말했잖아. 지금 크로스로 풀어 가라고. 중앙으로 가기엔 팀이 중앙팀이 아니야. 그리고 크로스 측면을 팔 줄 모르면 답이 없어. 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크로스 한 방이 낫고 크로스의 장점은 실패해도 코너킥이 나와. 공격 기회가 1.5란 말이야. 뺏겨도 내공 낼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여기서 봐봐. 뺏으려고 그랬잖아. 뺏으려고 해서 제껴졌어. 지금 리플레이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나? 아, 지금 리플레이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뺏지 말고, 잠깐,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서 96번 선수 보이죠? 네. 방금 96번으로 그 96번 앞에 있던 공격수한테 덤볐잖아, 뒤누르고. 네. 덤볐죠. 덤비면 안 돼. 가만히 서 있어야지. 아, 네. 왜냐면 걔가 슛 쏘면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걔가 슛 쏘면, 니어 포스트로 때린단 말이야. 오른 위쪽으로 슛을 때리면 얘 90 그 각이 좁아서 안 들어가. 그럼 걔가 골을 어떻게 들어가냐? 19번 쪽으로 네. 꺾은 다음에 파 포스트로 때려야 들어간다고. 네. 그럼 96번이 파 포스트로 꺾는 방향만 막아주면 돼. 걔는 어차피 방향 꺾을 거야. 왜냐면 거기서 때리면 안 들어가니까. 네. 이게 됐죠? 어차피 네. 어차피 상대편이 슛을 쏠 거라면 골이 안 나게 막아야 돼. 확률을 낮추는 네. 겁니다. 골이 들어갈 확률을 낮춰줘야 돼. 그러니까 네. 거기서 무리하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96번 자리를 지켜야 골이 안 나는데 얘를 갖고 위로 올라가고 네. 덤비다 보니까 제껴지면서 골이 날 뻔했잖아. 네. 알겠죠? 네. 공격 기회가 얼마 안 남았는데 측면으로 한번 제대로 해서 크로스 올려봐요. 네. 자, 이것도 엄청 위험했죠. 이렇게 차면 안 돼. 가운데로 차면 안 돼. 측면으로 차야지, 측면으로. 지금 여러분 유튜브에서 여리형 플레이 영상 보면은 절대 가운데로 안 찹니다. 왜 일로 가지? 대문으로 쓰니까 그렇지. 지금 정확도가 너무 떨어져.
작동돼 있는데요. 또 밴더 또 잡혀졌다. 아 지금 밴더가 제껴지면서 가운데 수비가 비면서 골이 난 거야 이거. 이게 그냥 난 게 아니고요. 잘 보면 밴더가 아까 여기 제껴졌잖아. 여기서 밴더 얘 밴더 맞나? 제껴지면서 네. 빈자리가 나면서 난 거야. 이분은 월클이야 월클. 아 뒷신가 발생했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수고하셨고요. 네. 자 내가 봤을 때 일단 진지하게 추천하는 게 팀은 바꾸는 걸 추천해. 팀이 본인 스타일에 안 맞아. 본인은 실력이 돼요. 내가 봤을 때 좀만 가다듬으면 전설 씨는 갈 수 있는 실력이야. 네. 근데 이제 팀이 안 맞는 거여서 진지하게 팀 가는 걸 추천하고 또 하나 네. 추천을 하면은 지금 돈이 1억 있잖아. 유튜브에 네. 가면은 열이 형이 1억짜리 짠 팀 있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네. 지금 그 팀에 호날두랑 베일이 들어가거든요. 네. 호날두 베일을 써서 나머지 수비수를 공격진만 한번 바꿔보든가. 그래서 네. 공격진 5명만 거기 있는 선수 그러면 앞으로 2, 3천만 더 쓰면 되잖아. 경험치 네. 이전 거 안 주더라도 그걸로 한번 친선 경기 몇 번 해봐. 그러면 이 팀이 더 네. 못한 느낌이 들면은 무조건 네. 팀 바꿔야 돼. 그럼 팀 갈 때 스케줄 맡겨도 돼요, 형? 그거는 그때 봐서. 자,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분의 플레이 영상 봤죠? 이분의 팀 지금 오버롤 엄청 나잖아. 113, 116, 111 엄청 나. 그 이분의 영상을 봤죠?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유튜브에 제가 며칠 전에 했던 5억 부캐 어저께인가요? 5억 부캐로 제가 어제 전설씨 찍었죠. 5억 부캐로 전설씨 찍은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분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기 있다. 자, 5억 부캐 전설씨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슈퍼방송 한 11시 반? 자,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저기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면 훨씬 빠르니까 다운로드를 받아서 보자. 잠깐만. 이거 다운로드 없나? 여기 있다. 잠깐만요. 이거 뭐 용량 얼마 안 되니까 금방 받을 거야. 용량이 꽤 되네요. 요거 말고 영상이 하나 더 있을 텐데.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보면서 어떻게 제가 풀어갔는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찾았다. 자, 어서와요, 다들. 자,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비교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비교. 자, 됐어. 다운로드 다 됐고. 아바타는 개인가에 받는 시청자죠. 자, 잘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어제 했던 건데. 이 팀이 이제 구단가치 5억짜리죠. 5억짜리. 구단가치 5억짜리 팀이고, 월베 드록바, 호날두, 베일, 오바메양, 이렇게 쓰고 있죠. 자, 보세요. 어떤, 그, 방금 한 시청자분들이나, 오늘 한, 시청자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상대편은, 월크레이, 지금 뭐, 팀 보니까, 라우드루프, 클라이베르트, 코스타, 피구, 백해, 월드 레전드 팀이죠. 원래 팀. 내 팀하고 비교가 안 되죠. 자, 봅시다. 헤딩이 좀 아쉬울 때가 많아. 당연히 이겼죠. 전설 씨 찍었는데, 어제. 부캐로. 자, 지금 앞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자, 처음에 시작해서 뒤로 뺍니다. 자, 뒤로 뺌, 뒤로 빼지? 자, 포그바 앞으로 뛰지? 자, 지금 봐, 포그바, 아니, 드록바를 잘 봐요. 자, 드록바 앞으로 뛰죠? 드록바 지금 앞으로 뛰는 이유는 내가 Q를 눌렀기 때문이야. 드록바 앞으로 뛰는 거 보고서 바로 포그바로 Q떡 날립니다. 자, Q떡 날리는 포인트는 잘 보세요. 얘가 여기까지 뛰잖아. 얘는 뛰기 안 시작했지. 얘는 이미 속도가 붙었단 말이야. 얘는 아직 속도가 안 붙었어. 그럼 얘가 더 빨리 가죠? 그러니까 요 옵사이드 라인에 가기 전에, 가기 직전에 큐떡을 날립니다. 자, 그럼 드록바가 딱 잡았죠? 잡자마자 지금 잘 보면은 드록바가 이게 발이라고 쳐봐. 공이 발에 떨어지자마자 팍 볼 트래핑을 하잖아. 봐봐. 여기서 이 장면이죠? 트래핑하고 안 뺏기지. 안 뺏기지. 이게 드록바가 월드 베스트 드록바가 화려한 개인기라는 히든이 있기 때문에 이 장면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만약에 화려한 개인기가 없다, 그러면 얘는 공을 뺏겼어요. 자, 보세요 또. 자, 이 장면. 자, 여기서 보면은 수비수가 달려오지. 지금 이 수비수를 피하려면 내가 이쪽으로 피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쓰면 얘한테 100% 걸릴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스쿠터를 씁니다. 썼죠? 그 다음에 슛! 아, 이거 좋았죠. 좋았지만 아쉽게 안 들어갔고. 자, 좋았는데. 와. 자, 그 다음에 이거 원래 들어가는 거서 안 들어가. 코너킥. 자, 코너킥 때 보시면, 코너킥 때 그 유튜브에 있지? 유튜브에 여리 형이 그 코너킥 찾는 법 영상 올린 거 있죠? 그거 참고하시고 키커로 왼발로 바꿔줍니다. 원래 그 정도면 들어가는데. 자, 키커 올리고, 아, 여기서 보시면 드롭바, 아, 여기 보시면 이 장면에서 드롭바가 강력한 헤딩이 있죠. 여기 드롭바를 노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노리는, 어떻게 노리냐면 느낌으로 노리면 돼. 뭐 딱 정답은 없어. 느낌으로 드롭바 준다는 느낌, 드롭바한테 직선을 맞추다는 느낌을 주면 돼. 이거는 뭐 연습하면 나와요. 근데 넘어갔죠? 어쩔 수 없어. 넘어갔어. 나라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야.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쌩 맞고 버벅이는 게 아니라 이게 저기 이거 영상이야. 영상이라. 자, 지금 보시면 요 아래쪽 보시면 아래쪽에 우리 편이 옵사이드가 아니지? 자, 있죠? 얘한테 S패스. 자, S패스 딱 오죠? 자, 받았지. 자, 수비도 달려오죠? 여기서 마르세우 턴이나 아니면 그냥 일로 달리면 돼요. 자, 위로 줬네. 자, 위로 줬고, 자, 이 장면. 자, 이 장면 잘 보시면 요 라인에 붙었죠? 라인에 붙고 공격수 있죠? 자, 크로스 올렸는데 아, 뒤로 갔네. 요거 재수가 없었네. 자, 방금 그 장면은 위에 우리 편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크로스 올리는 장면까지 상당히 좋아요. 자, 지금 잘 보시면 이 장면에서도 잘 보세요. 이 장면에 보시면 아래쪽을 보시면 여러분 미니맵을 봐야 돼. 미니맵 보면 우리 편 여기 하나 있고 위에 많지. 그럼 여기서 위로 주는 게 좋겠어? 아래로 주는 게 좋겠어? 이걸 보고 주는 겁니다. 갔던 사람이네. 나는 지금 아래로 줬죠? 잘못 준 거야. 위로 주는 게 더 좋았어요. 전설은 가져야 돼. 자, 지금 아래 픽을 줬고. 자, 여기서는 지금 마르세우 턴을 썼는데 실패한 거고. 자, 지금 보시면 이 장면. 지금 상대편은 구단 가치가 엄청 높고 난 낮잖아. 근데 유일하게 제가 개인기를 처음에 마르세우 턴을 익힌 이유는 딱 하나야. 마르세우 턴은 구단 가치와 상관없이 상대편 수비수를 무조건 제낄 수 있어. 마르세우 턴은 딱 뺏었을 때 마르세우 턴. 이거는 상대편을 무조건 벗깁니다. 특히 상대편이 덤벼들어. 얘 지금 덤벼든 거예요. 뺏으려고. D를 누른 거야. 이럴 때는 무조건 제껴져요. 지금 제껴졌지. 자, 지금, 아유, 근데 마지막에 선수가 좋다 보니까 금방 따라왔네요. 아, 이걸 못 넣었어 또. 아, 미치겠다. 이게 재수가 없냐. 자, 지금 상대편 볼게. 상대편 일로 주고. 자, 아래로 줬죠? 잘했고. 상대편 잘했고. 저, 여리 형의 수비법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수비하냐. 지금 나는 지금 포그바를 컨트롤하고 있잖아. 포그바를 컨트롤해서 이쪽으로, 수비수 진영으로 더 와. 왜? 수비수를 빨리 늘려줘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비를 하냐. 여기서 얘를 잡거나 얘를 잡고 수비를 해. 얘를 잡고 있으면 얘는 앞으로 가고 얘는 일로 와버려. 그러면 이 자리가 뒷공간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이 나는 거야. 잘 보세요. 나 포그바 잡고 오지? 자, 나는 얘 공 안 뺐습니다. 이제 포그바 잡다가 디아라로 바꿨네. 자, 보세요. 디아라 쭉 내려오지? 얘가 지금 위험하고 얘가 패스할 땐 얘밖에 없잖아. 위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얘만 막으면 돼. 얘만 달라붙죠. 얘만. 자, 그 다음 봐.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기가 중요한 또 부분이야. 자, 얘한테 달라붙는다. 딱 붙었는데 실패했지?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실패했으면 얘를 더 따라붙으면 안 돼. 얘를 더 따라붙으면 얘하고 1대1이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쪽으로 넘겨줘야 돼. 그래야 얘가 일로 왔을 때 얘하고 두 명이서 공격수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얘를 위로 올립니다. 보세요. 얘 안 막지? 위로 올라가지. 자, 그 다음 여기서 봐봐.
자, 그 다음 봐봐. 자, 그 다음 봐봐. 지금 여기서 얘가 침투하잖아. 얘가 클라이베르타 여기서 슛 넣을 수 있어 없어? 죽었다 깨나도 얘는 여기서 골을 못 넣어요. 이 자리에서는 안으로 들어와야 될 수 있지. 여기서 못 넣어. 여기서 골은 어떻게 들어가냐? 얘가 여기서 크로스를 올릴 때 여기 있는 선수가 대시하면서 헤딩했을 때 빵 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굴 막아야 돼? 여기서 얘를 막아야 돼. 보세요. 내가 얘를 잡고 알라바를 잡고 내려오지. 자, 얘를 막죠? 자, 지금 막았지. 지금 막은 거 보이죠? 만약에 여기서 알라바 없었으면 이거 골이야. 자, 지금 정확하게, 자, 상대편이 얘를 보고 올리죠? 상당히 위험했지. 지금 잘 봐봐. 아, 위험하다. 이 장면만 봐봐. 이 장면 보면, 알라바가 없다고 쳐봐. 알라바가 없다고 치면, 자, 임성수 어서오시고, 알라바가 없다고 치면, 상대편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앞에 있죠? 이 정도에 이렇게 크로스 올리면 거의 다 들어가. 이거 진짜 위험한 찬스였어. 근데, 다행히, 이렇게 되면서, 자, 우리 편 오면서, 자, 지금 보면, 몸 비비지? 지금 얘는 놓쳤어. 얘는 보면은, 상대편 공격수 놓쳤어요. 얘는 놓쳤죠? 근데 알라바는 얘랑 붙고 있잖아. 지금 경합 중이지, 경합. 자, 완전한 차이 나죠? 얘는 놓쳤어. 이렇게 때문에 지금 골이 안 들어간 거야. 수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즉, 공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골을 넣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애를 막아주는 거야, 실축처럼. 여기 두 번째. 여기 이제, 일단은 수비는 끝났고. 자, 여기서 공을 어떻게, 고마워요. 공을 어떻게 전개를 할 것이냐. 자, 미니를 봐야 돼. 자, 미니에 보면은, 여기 빨간 거 있죠? 빨간 거 위에 파란 점 하나 있어. 같이 있는 거야, 지금. 같이 있는 거 얘네 보일라나 모르겠어. 파란색이 희미해서.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 있지. 위로 A로 길게 던지거나, 아래로 길게 던져야 돼요. A인가 S인지 모르겠다. S인가? S인가 보다, S. 아, 저는 패드로 해서. S로 길게 던지는 거야, S. 아, S 맞지? 있는데도 해. 던지기 S지. S로 길게. 자. 가운데로 던졌네, 가운데로. 자, 지금 보시면 제가 가운데로 던졌는데,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 대가서 던졌는데, 근데 제대로 가긴 했어요. 자, 2대1 패스 주고, 여기서 보시면 줄 데가 없어. 여기서 줄 거면 2대1 패스 해야 돼, 뒤로. 줄 데가 없지, 아니면 기다리는 거야. 지금 여기서 개인기를 친 이유는 기다리는 거예요. 자, 호날두 침투하죠?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줄 데가 없어. 그래서 이 장면에서 제가 Q를 눌렀습니다. Q를 두 번 눌렀어. 그럼 우리 편이 침투를 한다고. 자, Q를 누르고 우리 편이 침투하는 동안 시간을 끌어줘야 돼. 그래서 개인기 한번 친 겁니다. 이건 뭐 개인기 안 쳐도 돼. 지금 뛰었지? 자, 뛰었지? 지금 호날두 앞에 예를 들어서 공이 여기 있다고 쳐봐. 공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4명 선수 중에서 누가 여기 있는 공을 제일 빨리 잡겠어? 당연히 호날두지. 얘는 이미 만땅 달리고 있고, 얘는 느리고, 얘는 아직 달리기 시작도 안 했고. 지금 여기로 패스 주면 무조건 호날두 거죠? 자, 큐떡 날리고. 자, 지금 이 장면. 자, 이 장면에 보시면 라인에 붙었어. 라인에 붙었고, 드록바 들어오고 있죠? 여기서 크로스가 이렇게 간다 그러면 드록바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각도야. 이쯤에서면 지금 호날두 공 잡고, 두 발자국 걷고 올리면 돼. 두 발자국 걷고. 자, 지금, 드록바. 지금 굉장히 좋았죠? 자, 보세요. 자, 잘 보시면 공 잡고 공 잡고 뛰면 안 돼. 올리기 전에. 지금 속도 줄은 거 봤어? 지금 잘 보면 호날두 속도가 확 죽었어요. 왜냐면 공 잡자마자 올리려고 달리기 버튼을 뗀 거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공 잡고 뛰다가 속도 확 줄죠? 그 다음에 올리고 드롭바 헤딩. 이거는 상대편이 수비를 고마워요 진도님. 상대편이 수비를 잘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드롭바 머리 맞았잖아요. 들어갈 뻔했어. 상당히 좋았어요. 아, 드롭바 아까비. 스쿼시 안 받고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여기서는 S헤딩이에요, S헤딩. 자, 근데 삑살났고 뒤로 갔고. 자, 지금 이 장면. 자, 여기서 또 Q를 누르고 방향전환을 하면서 얘가 일로 뛰는지, 확인을 해야 돼. 참고로 이 드롭바는 월배 드롭바, 빵카입니다. 자, 지금 얘 뛰지? 지금 보시면 피구 뛰죠? 자, 피구 뛰는데 업사이드였어. 드롭바도 뛰고 있네. 자, 드롭바를 봤구나. 자, 보시면 드롭바 뛰지? 자, 드롭바 보고 Q떡 날리고. 나이스! 드롭바! 빵카!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을 잡았을 때,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기서가 실력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어느 쪽으로 꺾느냐, 여기서 아래쪽으로 꺾느냐, 바로 슛을 때리느냐, 어디로 꺾느냐가 실력이에요. 여기서 여리 형은 어디로 꺾었냐면, 이렇게 달릴 수도 있겠죠. 어디로 꺾었냐면, 나는 살짝 위로 꺾어서, 그 다음에 CD 슛인가? CD나 Z 슛으로 이렇게 쏜 거예요. 잘 봐요. 지금 보면은, 그냥 잡은 것 같지만, 지금 대각선 위,
지금 대각선 위로 한 발자국 간 거야. 자, 그래서 위로 이렇게 이쪽으로 간 거야,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미세하게 보면 발이 저쪽으로 한 발 간 거야, 이게. 한 발 가고 왼발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공을 이렇게 잡고, 공을 잡고 대각선 위로 올렸기 때문에 공이 올라간 거야, 위로. 그래서 이걸 왼발로 때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윗방 대각선 위로 올리면 골키퍼하고 멀어져. 키퍼가 달려놔도 키퍼가 멀어진 다음에 슛을 때린 거예요. 멀어지는 움직임을 주고 슛으로 들어가면 골이 잘 들어가. 근데 정면으로 때리면 골키퍼랑 각이 좁아지는 움직임이 때문에 이게 골이 잘 안 들어가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슛덩 날리고 대각선 위 한시 방향으로 방향 한번 꺾어준 거야. 이게 움직임은 안 나왔지만 이게 커맨드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축해서 여기서 게임이 먹은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이스 드롭바! 빵카! 자, 이게 드롭바 빵카죠. 오버워치는 오늘 내가 팔이 아파서 게임 못해. 선수 엄청나지 않았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방금같이 큐떡을 적극적으로 날려줘야 돼. 큐떡이 굉장히 좋은 공격 전개 방법이기 때문에 큐떡을 아끼지 말아야 돼. 큐떡을 많이 해야 실력이 늡니다. 자, 또 수비하는 방법, 수비법. 자, 지금 수비하는 거 보세요. 자, 포그바 잡았지? 포그바 잡고 공을 안 따라가. 나 무조건 뒤로 간다. 자, 바꾸고. 자, 네빌 보내고. 지금 이 상황 다 보세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봤지? 자, 여기서 내가 코시엘리로 바꿨어. 코시엘리로 바꾼 이유는 지금 얘가 골이 들어가는 위험한 자리야. 얘가 지금 위험하죠. 얘를 무조건 마크해야 돼. 크로스 올리면 얘가 는단 말이야. 크로스 오겠다. 자, 지금 잘 보세요. 지금 잘 봐봐. 코시엘리 움직임 보면은 계속 파란색을 정확하게 따라가. 자, 녹초 나면 어서 오시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야, 이거 또 크로스 오겠다. 그치? 얘가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가고 계속 얘만 따라가고 있죠. 자, 코너킥 때는 골 먹었네. 자, 코너킥이 제일 어려운데 지금 코너킥 수비 방법 알려줄게요. 코너킥 때는 빨리 키큰 선수로 잡아. 잡고 여기 점 있죠? 여기 근처에서 여기 근처에 서 있어야 돼. 키큰이 잡고 여기 근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제대로 서 있었는데 얘한테 밀리면서 얘한테 갈 줄 알았어. 얘가 앞으로 뛰면서 얘가 위험한 자리로 오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로 가는 줄 알고 놓친 거야. 뒤늦게 봤지. 이래서 이거 낚인 겁니다. 내가 이해됐죠? 여기서 얘가 들어오는 거 보고 얘가 위험하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 이리로 가네. 아 좆됐다 이러고 다시 뒤로 뜁니다. 근데 한 발 늦은 거지. 자, 어쨌든 코너킥은 이렇게 수비를 해야 돼요. 지금은 실점을 했지만. 야, 이런 이렇게 게 상당히 잘 됩니다. 또 상대편이 캠벨이라서 그래, 머리 맞으면 꼴이야. 자, 또 보세요. 자, 늦게 오신 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부탁드리고. 그 아다리도 뭐 운또 실력이니까 아다리는 5대5야. 내가 아다리도 넣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다리도 넣을 수도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다리라고 해서 비하할 게 아니야. 아다리 만드는 것도 실력이고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물론 좀 억울한 게 있죠. 내가 하면 기분 좋고 남이 하면 아다리지만 아다리도 실력이라는 거. 어차피 이긴 놈이 잘한 놈이야. 장사가 이해로 캠벨이면. 자, 지금 보시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호날두 뛰고 있죠. 호날두 뛰고 있지? 호날두 뛰니까 드롭 그냥 큐떡 날린 거예요. 자, 이거는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런 건 날려줘야 돼. 자, 수비할 때 보시면 뺏기보다는 뒤로 물러나줘야 됩니다. 전반전만 볼게요. 그 다음에 또 개인 강좌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포그바로 지금 여기 따라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다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주면,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은 아다리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사람은 아다리까지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키퍼가 맞고 튕겨 나오는 거, 골키퍼 맞고 코너킥 되는 거, 이런 거는 다 계산을 하거든요. 전설쯤 되면 다 계산을 해. 그래서 뭐 아다리도, 저는 운또 실력이고,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자, 지금 로이킨이 있죠? 자, 여기 얘가 크로스 올리겠지? 위로 바꿔줘야 돼. 자, 이건 뺏었고. 자,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서 앞으로 줘도 되는데, 무리하게 앞에 안 주고, 앞에 뺏길 수 있으니까 뒤로 빼고. 자, 다시 주고. 자, 여기서 보면 드록바 앞으로 뛰나요? 자, 드록바 앞으로 뛰지? 아, 지금 이 장면은 보시면, 자, 드록바 잘 보세요. 아이고. 지금 잘 보시면 드록바가 앞으로 뛰어. 드록바가 앞으로 뛰다가 멈췄어, 드록바가. 그러면서 피구가 잡은 거. 이거는 운 좋게 간 거예요, 피구한테. 원래 드록바 준 건데. 아, 역시, 그래서 뺏겼네.
내가 너는 베일 발에 다 썼어. 다 다베린 거야. 자, 포그바로 내려오죠. 포그바 수비 내려오고 공 뺏으러는 안 가. 쿠쿠 좋잖아. 자, 또 포그바 보세요. 포그바로 공 뺏으러 안 갑니다. 그거는 부족바 공격 참여도가 높음이 아니라서 그래. 공격 참여도에 대해서는 유튜브에 여리형 공격 참여도 검색하면 제가 그 영상 분석해 놓은 게 있어. 그걸 보세요. 그러면 공격 참여도 높음인 선수하고 보통인 선수하고 자동으로 움직이는 AI가 달라. 그거 한번 보세요. 자, 어쨌든 지금 베켄바 지금 포그바가 베켄바가 안 따라가고 뒤에 있는 애를 막는 거예요. 보세요. 뒤에 있는 애 막는다. 아, 늦었네, 늦었네. 위험했고. 말도 안 되는. 자, 지금 나오죠? 베일로 나오고. 자, 지금 이 장면. 이 장면은 지금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보세요. 수비 4명, 공격수 4명이죠? 이런 장면은 골이 잘 나요. 이럴 때 좋은 찬스입니다. 아래 주고. 아, 여기 잘렸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여기 베일 뛰어간 거 보고 베일한테 줬는데, 2회로 롱다리에 걸렸네. 자, 수비 또 볼게요. 포그바 데리고 들어오지. 자. 자, 이 장면 또 보시면, 자, 포그바가, 얘한테 줄 거라고 생각하고 얘한테 덤볐는데 뺏겼고, 못 뺏었고, 다시 뺏었고, 끝. 자, 지금 또 보시면, 드록바가 여기 뛰지? 뛰다가, 안 뛰어. 뛰다가 안 뛰죠? 뛰다가 안 뛰지? 이게 공격 참여도 보통이라 그런 거예요. 노프미 선수는 끝까지 뜁니다. 설날되면 설, 자,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생방인지 녹인지는 방제 써 있잖아. 방제 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아까 분의 영상하고 지금 제가 한 플레이 영상하고 좀 비교가 됐을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또 개인가에 한 명 하도록 할게요. 자, 개인가에 자기가 받고 싶다. 자, 아바타 개인가에 받고 싶은 사람은 보이스톡이 돼야 돼. 카카오톡 보이스톡 되는 사람 개인가에 받고 싶은 사람 얘기해 봐요. 자, 산디 네트님 감사하고요. 부인 너 옛날에 했잖아. 자, 누구 없어요? 아까 전에 만톤이 이제 없네. 또 없어? 지금 아까 전에 있던 오래 시청하신 분들 없나? 아까 전에 되게 오래 기다린 분들 있는데. 왁구님은 돼? 왁구님 아까부터 기다렸잖아. 왁구님 아까 저녁 먹기 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왁구님은 그러면 저기 뭐 왁구님은 긴말이 안 되네. 모바일이구나. 왁구님 카톡 뭐야? 카톡 번호 그 카톡 아이디 불러봐. 왁구님한테 한번 해볼게. C가 무슨 버튼이지? 내 패드라서. C가 개인기인가? 자, 왁구님 전화 연결해볼게요. 자, 왁구님. 여보세요? 반가워요. 네. 자, 왁구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이제 14살이요. 14살? 오버워치는 안 해요, 그럼? 해요. 오버워치 샀어요? 오늘 샀어요. 오늘 샀어? 대박! 네.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겠네. 이제 오버워치 해야지. 뭐하러 피파 해. 그래도 피파를 1년 넘게 했어. 난 오버워치 재밌는데. 나도 오버워치 좋아하는데. 같이 하자. 네. 내가 오버워치 강좌도 만들 거니까. 자, 어쨌든. 네. 이거 BJ 여령 A 친추해봐. 네, 전화 들려요. 잘 들리는데? 네. 아까 다른 사람 가요하는 거 봤죠? 네. 여령이 막 혼내면서 가요하는데, 보면서 어땠어? 그래도 저는 잘해서 혼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너무 혼내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솔직하게. 하고 싶을 때까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 잘 모르겠다고? 네. 뭐야, 너무했으면 너무했고, 괜찮았으면 괜찮았고지. 잘 모르겠다면 뭐야, 너무 정치적인데?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네, 너무 그렇지도 않고. 근데 내가 많이 혼냈잖아. 네, 많이 혼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 그분들이?
기분 좀 나빴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 혼내면. 혼내면 조언으로 듣고 해야죠. 그래, 뭐 내가 말했잖아. 우리가 뭐 언제 뭐 만날 사이도 아니고, 그렇지? 내가 널 때릴 수도 네, 없고, 맞아. 네가 날 때릴 수도 없고, 그렇지? 네. 그냥 너 잘 되라고 하는 얘기니까,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네, 친추 걸었어요. 양달 선생님입니다. 네. 양달 선생님 누구야? 양달 선생이 누구냐고? 네, 맞아요. 아니, 그 누구냐고? 양달 선생이 누구냐고? 조금 왔고요. 어? 저요, 저요. 아, 아니, 그냥 양달 선생이랑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없어요. 아, 없구나. 오케이. 행님 어서와. 자, 그럼 시작해볼게. 네. 프로페셔널로 해줄게. 월클로 해주세요. 너 월클 못 이길 것 같은데? 한 번만 해볼게요. 너무 네 수준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야? 자, 맨시티네. 네. 포메이션은 잘 해놨네. 믿어볼게. 네. 근데 경험치가 좀 낮네. 네. 6레벨인 애도 있고. 다 6레벨인 애가 많네. 경험치만 좀 좋으면 좀 팀이 좋을 텐데. 실바가 왼발. 놀리토가 오른발이네. 오케이. 한번 가보자. 구단가치는 얼마니? 5억이요. 구단가치 5억이야.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만 들리죠? 들려. 안 들리면 네. 욕하려고 그랬지. 해요. 너 지금 하고 있잖아. 네. 뭐 하고 있으면서 뭐 하냐고 물어봐. 그 의미 없는 개인기였어. 아, 가지 그거요? 네. 수비수랑 멀어지는 개인기로 써야지. 네. 그렇지. 아, 그건 좋았어. 아, 똥패스. 아, 야, 그냥 꺾기 전에 때려보지. 차라리 그게 확률이 더 높았는데. 그. 수비에 걸릴 수도 특강이. 있었는데, 잘했어, 잘했어. 너 좀 잘한다, 야. 네. 아, S였네. 야, 수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네. 수비를 좀 잘 못해. 야, 뒤로 빼야지. 수비수를 잡으면 뒤로 빼야지. 너 자꾸 공 따라다니잖아. 야, 너 자동화 설정 잘못돼 있다, 야. 너 자동화 설정 자동화 설정이요? 어떻게 돼 있어? 너 열이 형 강좌 안 봤어? 저 그 중간 전부 다 자동화고 밑에 중간인데요. 맨 위에 거는 자동이야? 네. 맨 위에 건 중간. 아니 공중볼 쳐. 네. 아 그거 있잖아. 선수 자동 전환 뭘로 돼 있어? 선수 자동 전환이요? 중간이요. 중간이 어디 있어? 그 자동, 공중볼, 수동 세 가지 있는데. 아, 그 공중볼요. 오케이, 공중볼이야. 그거 수동으로 하는 게 수비는 더 좋아. 아, 진짜요? 그냥 한번 해봐. 네. 오른쪽 키패드로 그 방향 빨리빨리 바꿀 수 있거든. 네. 소리 너무 큰 것 같아. 무슨 소리가 커? 그 말소리요. 여령 막 목소리? 네. 핸드폰 음량을 줄이면 되잖아. 아, 맞다. 너 원신이지? 네? 아니야, 농담이야. 네. 잘하고 있어. 너 잘한다, 야. 뒤로 빼. 그렇지. 수비수를 뒤로 빼. 뒤로 빼. 수비수를 뒤로 빼. 뺏지 말고 뒤로 빼. 그렇지. 걔네 말고 저기 수비형 미드필더를 잡고 CDM을 뒤로 빼라고. 그렇지. 그렇지. 패드 연주를 그 가운데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래. 패드 연주를 거기다 갖다 놓으면 수비가 자동으로 돼. 위에 그렇지. 이렇게 추떡쪽 써야지. 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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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페이크를 여기서 안쪽으로 개인기를 썼어야지. 지금, 야, 너 지금, 잘 봐봐. 네. 지금, 얘 이름 뭐지? 방금 1대1로 그 뚫고 왔던 애 누구지?
다비드 실바. 다비드 실바가 지금 서 여기 이 자리까지 드리블 치고 왔잖아. 네. 거기서 슛을 쏘고 싶으면은 네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야 되잖아. 네. 거기서 다비드 실바를 가지고 스쿱 터너라든가 슈페이크라든가 마이스 헤드처럼 써가지고 걔를 가지고 지금 네. 얘 있는 데까지 왔어야지. 얘 수비수 맨 아래 있는 수비수 있지. 네. 어, 맨 아래 있는 수비수 있잖아. 그 7시 방향 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다비드 실바를 네. 네가 거기서 수비수 한 명을 제끼고 이쪽 방향으로 꺾었어야 돼. 그래야. 그때 뭘로 제껴요? 그러니까 네 팀이 안 좋은 거야. 5성이면 스쿱턴을 쓰면 되는데 넌 네. 스쿱턴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바펠을 쓰든가 네. 어 뭔가를 써서 제게 마르세턴도 잘하더만 마르세턴을 쓰든가. 네. 마르세턴이 두 개가 있어. 방향이 위로 이렇게 돌 수가 있고 아래로 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 네. 알지. 마르세턴은 위로 돌 수 있고 아래로 돌 수 있잖아. 네. 그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야. 4성은 스쿱턴이 안 나가. 제자리 스쿱턴이야. 스쿱턴이 아니야 그러면. 달리면서 안 나가. 나 거기서 1대1 네. 찬스에서 과감하게 더 돌파해서 때리든가 아니면 개인기로 네. 밑에 한번 내려줘야 돼. 이래서 5성을 네. 쓰는 거야. 어쨌든 잘했어야. 어, 잘했고 네. 방금 페르난즈로 S 눌렀어야지 헤딩 따게. 자, 뒤로 빼. 페르난즈 뒤로 빼. 수비도 뒤로 네. 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 버려 거기 안 막아도 돼. 버려. 어 오타멘디 제껴졌다. 야 오타멘디 잡지 말래니까. 오타멘디요? 어, 페르난디뉴로 아니면 너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선수 자동 전환을 수동으로 익히면 굉장히 좋아. 자 지금 위로 주고 아이고 개인기 썼지? 네. 너 지금 여기서도 지금 다비드 실바 자리에 있었잖아. 네 맞아. 여기서 개인기 쓸 필요 없어.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면 다비드 실바가 네. 사이드 라인으로 내려가잖아. 네. 어? 여기서 잠깐만 지금 다비드 실바가 이거예요. 다비드 실바 이건데 다비드 실바를 그냥 네. 아래로 내려 이렇게 내렸으면 상대방이 뺐으면 드로잉 찬스로 네 공이잖아. 네. 이해돼? 네. 상대방을 쉽게 제끼면 되는데 어렵게 제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개인기는 네. 페널티 박스 안에서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만 쓰라고. 네. 그리고 사람이 개인기 쓰는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자꾸 쓰면 개인기 네. 패턴이 읽혀. 네. 오케이? 자 화이팅. 네. 어, 잘하고 있어. 넌 개인기만 안 쓰면 될 것 같아. 자, 그렇지. 방금은 W나 Q 떡으로 줬어야지. 자, 그렇지. 좋아. 크로스예요. 어, 방금 좋았는데, 너는 지금 네.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계속해봐. 어. 자, 전화 끊겼네. 자, 매너가 좋지 않습니다. 나봐, 전화 왜 끊었어? 네? 전화 왜 끊었어? 끊은 게 아니라 친구가 전화가 와서 친구 어, 전화 끊었어요. 어, 캠 일부러 잠깐 내려놨어요. 어. 그 화면 가려서. 너 잘했는데 그 네. 너도 마찬가지로 너도 팀을 바꾸면 더 잘할 수 있어. 좀 너는 근데 맨시티 치고는 잘하는데 어 네. 내가 너한테 너는 내가 봐서 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너는 근데 이걸 바꿔. 네. 지금 너 실바로 네. 오른쪽에 쓰고 있잖아. 네. 왼발잡이잖아. 잘 바꿀게요. 이렇게 해야 주발로 크로스를 올리잖아. 내가 볼 때 넌 네. 측면 돌파 가능 상당히 잘하더라고. 아마 오늘 했던 사람 중에 측면 돌파는 네가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어, 실바로 더 끝까지 올라가서 크로스 올리고 아까 스털린도 끝까지 더 올라가. 네. 그리고 수비수가 붙어 있으면 반대쪽으로 제꼈다가 다시 반대쪽으로 제껴. 무슨 뜻인지 알아? 네. 진짜 알아? 아니요. 그러니까 수비수를 그러니까 어, 앞 그러니까 봐봐 스털링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 네. 스털링 위로 올라오는데 수비수가 딱 가까이 있지. 네. 그러면 스털링을 아래로 내려. 그러면 수비수가 따라서 아래로 올 거 아니야. 네, 맞아.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가란 말이야. 그럼 수비수가 제껴지잖아. 어. 이게 되지? 네. 어, 그 다음에, 어, 그, 여기 수비라고 써 있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냐? 네. 수비라고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역까지 와서 올리라고.
네가 네가 올릴 자리는 여기야. 네가 여기까지 와서 올려야 돼. 알았지? 네. 그 다음에 왼쪽은 포메이션의 포메 포메 2 여기까지 와서 올려야 돼. 알았지? 왼쪽? 아. 네. 이해했어? 네. 다시 설명해봐 네가. 그 스털링 있는 자리는요. 수비까지 와가지고 올리고. 그렇지. 다비드 실바는 폼에 이 여기서 올리고. 그렇지. 저 자리까지 드리블 치고 패스해서 가는 게 실력이라고. 오케이. 네. 오케이. 너는 잘할 것 같아. 자 계속해보자. 실력이 좋네. 그것만 마스터하면 넌 오늘 끝나. 네. 밤으로 해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네. 잘하네. 여보세요? 어. 아. 여보 있다. 네. 너 웃었지? 네? 아니야. 지금 너무 급했어, 너무 급했어. 그리고 방금 위에도 비어가지고, 방금은 위에도 줄만했어, 위에 비어가지고. 지금 툴에 잡고 밑으로 내려와. 딴 애 잡지 말고, 툴에 잡고 밑으로 내려와. 툴에만요? 아, 페르난 좀 잡아줘. 아까 툴에 잡았을 때 내려왔어야지. 선수 잡으면 무조건 뒤로 땡겨. 네. 어우, 상당히 좋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골이다. 아, 옵사이드. 응? 아, 잘했어. 와. 아, 잘했어. 아, 오버워치 보고 싶다. 페르난지뉴 그 자꾸 뒤로. 전 스케줄을 안 하고요. 아, 지금 또 제껴졌잖아. 야, 지금 봐봐. 네? 지금 화면 왼쪽에 맨 아래 수비수 있고 그 위에 수비수 있지? 네. 니 여기서 공 뺏으려다 제껴졌잖아. 네. 공을 뺏지 마. 슛 쏘는 자리에만 막으란 말이야. 슛 쏘는 자리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야? 니가 슛 쏘는 자리에서 앞에 비켜주길 원하잖아. 네. 니 앞에 수비수가 있으면 니가 슛을 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니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걔가 왔다 갔다 해도 슛을 때려 못 때려? 못 때리죠. 근데 니가 왔다가 근데 이제 니가 왔다갔다 할 때 상대방이 왔다갔다 할 때 니가 따라가면은 상대방이 널 따라다니면 네. 그러면서 빈 공간이 생기잖아. 네. 이해했냐? 네. 그러니까 슛 자리 슛 그 코스만 막으라고 따라다니지 네. 말라고 알았지? 네. 기본기를 보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 야, 이번에는 달라. 야, 이번에는 붙어줘야지. 멀어지면 어떡해. 가까이 붙으면서 각을 좁혀야지. 아. 페널티 박스 안에선 각을 야, 니가 멀어지면 어떡해. 여기서 멀어지면 어떡해. 니가 지금 비켜줬잖아. 야, 네, 여기서 붙어, 여기서 각을 붙어서 각을 좁혀줘야지. 아. 네. 죄송합니다.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위로 좀, 위로 좀. 안전하게. 그렇지. 그렇지.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좀 더 크로스를, 안쪽으로 들어가서 해도 괜찮아. 방금 근데 상당히 좋았어. 네. 그냥 페르난지 진이를 잡고요. 뒤로 갔는데요. 기가라서 뺏었어요. 그래, 내가 말한 그래, 그렇지.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이것도 지금 페르난지를 잡고 있다 저절로 뺏겨진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렇게 수비하라고. 좋았어. 반대로 꺾었다가 이럴 때 좌우로 꺾어야지. 자, 좌우로 꺾어봐. 그렇지, 반대로 가. 반대로 꺾고, 아, 반대로 꺾으라니까. 반대로 꺾었다 다시 꺾어서 가라고. 아. 그거 연습을 하라니까. 네.
코너킥은 할 줄 아네. 잘한다 코너킥. 코너킥은 형 보고 배워. 야야야. 야 지금 빨.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야. 한 칸 앞으로 밀어. 너무 많이 밀었어. 자 위로 위에 위 위로 투라이 자꾸 위로 가야지 위로 가야지. 위험했어.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골키퍼 앞에 수비수 있잖아. 그 PK 차는 점 있는데 있잖아. 네. 여기 수비수를 항상 여기 갖다 놓으라고. 지금 네가 공 따라가느라고 크로스 허용했잖아. 네.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자 이번에 던져. 자 대각선 네. 아래나 위 미니맵 보고 던져. 나 미니맵 안 보여서 지금. 네. 자 위에도 볐고 아래도 볐네. 그렇지. 멀더니 없구나 얘가. 골키퍼가 훌어서 그래. 멀리 던진 게 있었으면 잡는데 멀더니 없어서. 자 어쨌든 잘했어 잘했어. 따라다니지 마. 그렇지. 뒤로 빼. 그렇지. 뒤로 더 빼 더 빼. 따라다니지 마. 더 빼 더 빼. 그렇지. 그렇지. 아우 위험했다. 투레로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자 지금 보면 투레로 더 들어왔으면 투레가 막을 수 있었어. 투레가 멈췄잖아 여기서. 네. 이게 네가 선수 전환이 자동으로 돼 있어서 그래. 아니 저기 공중 볼로. 선수 전환 수동으로 바꾸면 안 바뀌거든. 잘했어. 방금은 잡고 하는 게 좋았는데.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야, 방금 시프트를 왜 눌러? 그. 시프트 쓰지 마. 시프트 쓸 필요가 없어. 시프트 버려. 시프트 기 뺄까요? 빼. 네. 시프트를 왜 써? 시프트 쓰면 니가 공하고 멀어지잖아. 그럼 상대편한테 공을 뺏기 기회를 늘려주는 거라고. 그럼 시프트 쓰지 말고 방향키나 반대 방향으로요. 그래 방향키를 써서 상대편을 제끼고 달리기 버튼 방향키로만 제끼면 충분해. 네. 시프트 필요 없어. 시프트는 시간을 깎아먹어. 지금도 수비가 개판이야. 상대편 공격수 따라 수비가 왔다 갔다 하잖아. 네. 가운데로 차면 안 돼. 위로 주고. 그렇지. 위 앞에 주고 앞에. 아우 앞에 패스했어야지. 늦었어. 아까 줬어야지. 뭐야 이건. 응? 다비드 실버도 찰칵했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마차기 할 클라스가 아니야. 네. 아데바요로 가기 전에 패스 주고 크로스 했으면 굉장히 좋았는데. 공 뺏지 말라니까? 지금 투레나 페르난 중에서 뒤로 빼. 너무 많이 뺐어, 너무 많이 뺐어, 너무 많이 뺐어. 천천히, 그 쿠치면서 대기 타고 있어, 대기 타고 있어, 대기, 대기. 대기. 그렇지. 아이고, 또 뺏겼어, 또. 야, 지금 니가 공 열어줬잖아. 네. 아, 여기서는 앞길을 막아야, 봐봐. 니가 열어줬잖아, 지금 길을. 네. 헤르난즈. 너는 5백 써야겠다. 야, 너는 5백 써야 돼. 너 저기 ESC 눌러서 여리언 포메이션 네. 중에 5백 있잖아. 네. 너는 5백을 써야겠다. SW. 어? SW 쓰는 거 맞죠? 그래, SW. 넌 수비가 너무 안 된다. 너는 공격 전개는 월클 수준이야. 좀만 가다 대면 월클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인데 수비는 완전 바닥이야. 수비만 가다 대면 넌 잘할 수 있어. 네. 기본적인 패스 센스나 측면에서 공 전개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하고 있어. 네. 야, 너 전에도 한 명 했었지? 또 시프트 썼다. 또 시프트 썼지? 네. 그 방향키 누르려다가 시프트를 먼저 눌러버렸어. 그러니까 네가 실력이 안 느는 거야. 내가 쓰지 말라 그랬잖아. 너 이거 시프트 써서 공 뺏겨서 골 먹은 거 아니야. 공 하나 뺏기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공 한번 뺏기면 상대편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공 안 뺏겼으면 골도 안 나잖아. 기분 좋게 앞서 나가는데요. 3대 0입니다.
실바. 세르히오 아구에로. 얘는 급해. 수비할 때 항상 급해. 왜요? 걔를 잡지 말라니까. 페르난주만 잡으라니까. 자꾸 뒤로 빼라고. 점 있는데 멈춰. 점 있는데. 페르난 진우 자꾸 페널티 박스 점에 멈추라고. 예,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아니 말을 하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원래 저한테 배우면 이래요. 제가 옛날에 제 동생을 제 동생 고등학교 때 동생 가르치다가 동생이 형한테 다시는 안 배운대. 그래서 내 동생은 안 가르쳤어. 좋아. 이런 거 완벽하게 좋아. 그렇지.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이게 좋았는데 좀 더 앞으로 가서 올렸으면 좋았어. 아, 아주 잘했어. 야, 이거 최고다. 이거 최고의 플리다. 야, 이거 저기 팟찌다. 팟찌. 뒤로 빼라고. 너무 많이 왔어. 잘했어. 잘했어. 자, 잘했어. 잘했어. 이건 골 먹어주면 잘했고. 이제 거기까지 오는 건 알겠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까지 오면서 상대편 공격수를 따라다니면 돼. 이해돼? 네. 상대편 지금 골 넣었잖아. 걔보다는 앞에 있어야 돼. 걔랑 가까이 붙으면서 뒤로 빼면 돼. 내가 원한 게 그거였어. 잘했어. 골 먹었지만 네. 잘했어. 시킨 대로 잘했어. 그렇지. 2대1 주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이건 잘했어. 심하게 뺀 지금 누가 수비를 너무 심하게 뺀다고 했는데 심하게 빼는 게 좋아. 심하게 빼야 그게 유지가 되지. 심하게 안 빼고 나서는 그게 안 돼. 심하게 빼는 거 굉장히 잘했어. 자, 이제 심하게 빼지 말고 그렇게 빼면서 상대편 공격수를 마크하는 거야. 네. 얘는 아예 안 뺐어. 뒤로 빼라니까. 야, 뺐지 마. 뒤로 빼. 뒤로 빼. 이제 뒤로 빼. 그렇지. 야, 얘 공격수랑 따라다녀. 공격수. 그렇지. 걔 따라다녀. 아니 쟤 들어가네. 따라다니라고. 그렇지. 걔 따라다니라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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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수비 많이 좋아졌어. 지금 뭐 빈틈은 많지만 기본 컨셉은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 컨셉이 좋아졌어. 네. 스피커 꺼라. 소리 난다. 저요? 네. 아주 좋아졌어. 아니 화요일 가회는 그냥 오늘 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정해서 하는 거 아니고. 야, 공 따라다니지 말라고. 위에 뒤에 있는 애 막으라고. 뒤에 혼자 있는 애 막으라고. 그렇지. 걔를 막은 거야. 그렇지. 자, 공격은 대충 알겠는데 수비는 진짜 모르겠어요. 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모르는 것 같대. 정리를 해줄게. 공격은 내가 봤을 때 너는 됐어. 공격은 잘하는데 공격에 네. 너는 가운데를 파지 마. 가운데를 파면 실력이 안 늘어. 네. 왜냐면 너 가운데 팔 능력태. 내가 보니까 너는 바디 페인팅을 쓸 줄 알잖아. 네. 너는 가운데를 팔 능력은 돼. 너는 내가 봤을 때 공격은 상당히 좋아.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너는 측면을 안 파더라고. 그러니까 싸우는데 오른손만 갖고 싸우는 것보다는 오른손 왼손을 같이 싸워야 더 강력하잖아. 네. 그래야 왼손으로 때리는 척 하면서 오른쪽으로 팍 아구지를 날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네. 그게 페이크 아니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네. 네가 중앙을 파는 척 하면서 측면을 열어주면 측면에 빈 공간이 많이 생겨. 그 다음에 측면을 네. 파는 척 하면서 가운데로 패스를 주면 가운데가 비어. 네.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을 동시에 써야 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측면을 좀 더 파고 측면이 그리고 지금 엔진에서는 크로스 플레이가 굉장히 잘 먹혀. 네. 크로스를 측면을 더 많이 파고 그다음 두 번째로 수비 방법 알려줄게. 수비는 네. 너는 공을 따라다니고 있어. 공요? 공을 따라다니지 말고 공 슛 네. 골 넣는 자리에 가는 선수를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크로스 상대편이 크로스를 한다고 쳐봐. 그럼 크로스 하는 애가 슛을 넣을 수는 없잖아 그 자리에서는. 그렇지? 네. 크로스 받아먹는 애를 막아야 돼. 그러면 너는 크로스 받아먹는 애를 항상 마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네. 걔가 크로스를 안 하고 가운데로 중앙으로 치고 들어와. 네. 그러면 Q를 눌러서 걔를 수비를 하게 하든가 아니면 네. 네가 빨리 움직여서 걔 있는 자리에 붙게 해줘야 돼. 중요한 건 골 넣는 자리에 수비수를 갖다 놔라. 공은 절대 따라다니지 말고. 네. 나 이거 유튜브에 올려줄 테니까 네가 하는 거 네가 어떻게 수비하는지 한번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네. 여리 형이 맨날 순위 경기한 거 유튜브에 올리잖아. 네. 그러면 여리 형이 어떤 선수를 잡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봐.
그 천천히 봐, 천천히. 그 유튜브에 가면은, 네. 유튜브에 가면 여기 재생 속도 조절이 있어. 설정해 보면은 네. 속도가 있어. 방송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네. 여기 유튜브에 가면 재생 속도 조절에, 어? 그 속도가 네. 0.5로 낮출 수가 있어. 그러면, 네. 봐봐. 애들이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어? 진지하게, 네. 어, 진지하게 이렇게 보면서, 보면서 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패스하는지. 어. 왜, 네. 봐봐. 지금 이 장면도 잘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세요. 아래쪽, 지금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한 게, 잘 봐봐. 순간적인 움직이지만, 움직이니 보세요. 자, 줬는데, 수비가 달려들잖아. 그럼, 봐봐. 지금 뺏기니까, 화살표를 위로 꺾는 거야. 얘가 공 건드렸을 때 드로인이 되게. 보세요. 달려붙으니까, 잽싸게 위로 꺾지. 어, 드로인 나오게. 근데 당연히, 다행히 레벨이 있고. 그러니까 재생 속도를 낮게, 어, 느리게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어, 보면서, 어, 좀 플레이 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도록 네. 해. 알았지? 특히 네. 수비 때 이거를 잘 봐, 수비 때. 네. 오케이. 너는 내가 봤을 때, 어, 수비만 잘하면 진짜 잘하겠다. 공격은 너무 잘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팀 또 맨시티 버려버려. 그런 팀 하지 말고, 저기. 어떤 어, 팀으로 할까요? 여리 형이 짜는 뭐, 잡팀 있잖아, 잡팀. 네. 어, 그런 걸로 해. 훨씬 좋아. 이거요? 아무거나, 있고, 이뿐만 아니라, 맨시티는, 네. 어, 뭐, 그냥 재미로 하고, 순위 경기용으로는 네. 키 큰 공격수가 있는, 어, 그런 팀을 하길 바란다. 네. 너는 진짜, 게임 센스도 좋아서, 너 수비만 잘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 자, 고생했어. 네,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 땡큐. 네. 아까 너무 뭐라 그래서 미안하고. 네, 괜찮아요. 어, 그래, 고마워. 네. 아, 얘는 진짜 내가 봤을 때 잘해. 얘는 진짜 잘하는 애야. 어, 좀 지나면 엄청 잘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귀여워 죽겠어. 어, 다 얘기하시고, 지금 개인 가위 하느라고 잠깐 채팅 좀 못 봐서 미안합니다. 어, 수고했어.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꼭 봐봐. 입 아파 이제. 가회는 뭐 정해져서 하는 건 아니고요. 하,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오늘 제가 팔이 너무 아파서, 어, 가회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어, 이제 팔은 안 아픈데, 가회를 많이 하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아파. 아이씨. 어, 잠깐 유튜브 잠깐 자르고 갈게요.